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 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보장 보험료는 구성하고 있는 특약에 대한 보험료이며, 적립 보험료는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최소 1원서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구성을 하는데요. 과연 적립 보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적립보험료를 하는 이유는 갱신보험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 적립보험료로 대체가 가능하며 최소보험료를 맞추는 용도로 쓰일 수 있지만 대부분 불필요한 금액, 즉 보험사에서 버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적립보험료를 왜 넣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적립보험료를 넣을수록 설계사 수당 및 실적은 올라갑니다. 직접 설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들의 영업 이득을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일부러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요즘 설계사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며 각 회사 내에 매니저들에게 설계를 대신 부탁하여 매니저들이 얼마로 맞춰드릴까요? 하면 뭐 10만원 혹은 8만원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장보험료가 5만원이나 4만원 일 경우 8만원이나 1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 매니저들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적립보험료를 때려 박는데요. 그래서 보험료를 맞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에 따라 설계사가 말하는 만큼 적립보험료를 붙여서 원하는 금액으로 붙여서 보험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각한 것은 설계 매니저들이 대신 설계해 주다 보니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모르는 설계자분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답답하죠. 적립보험료 납입하지 않고 차라리 저축이나 기회 비용으로 삼았다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겠지만 적립보험료는 보험회사와 설계사에게 배만 불려주게 하는 금액이며 저축도 또한 적립도 아닌 보험회사에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적립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이 아닌 보장이 끝나는 시점 혹은 80세 아니면 100세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20년 전만 해도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인 걸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80세나 혹은 100세 때 보장 만기가 끝난 시점에서 원금도 안 되는 적립보험료를 돌려받으면 엄청 손해라는 거죠. 또한 내가 적립한 적립보험료가 그대로 쌓여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적립보험료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며 사업비를 차감한 순적립보험료만 적립이 되며 여기서 잠깐, 사업비는 보험사 인건비와 수수료 등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떼어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은 납입 만기 시점이 아니고 보장 만기 시점에서 돌려받는 게 문제이며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에 적립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며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립보험료율이 소멸이 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적립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므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환급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정말 의미가 없고 적립보험료는 최소 금액 아니면 적립보험료를 아예 넣지 않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갱신형 상품이 많은 특약 상품에서는 의무적으로 적립보험료가 최소 몇만 원 이상 구성을 해야 가입이 되었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명에 따라서 최소 적립보험료를 구성해야 하는 게 각각 틀린데요.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꺼내어서 내가 과연 적립보험료가 얼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적립보험료가 과다하게 있다면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최소 금액으로 쫙쫙 조여서 최소 금액으로 감액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적립보험료를 저축이나 혹은 갱신할 때 쓰인다는 목적하에 소수의 설계사들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가입자들을 희롱하지 마시고 설계사의 가족이나 혹은 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설계사분들은 본인들이 과거에 적립보험료를 과다하게 넣어 설계했다면 다시 전화를 해서 배설 통해서 적립보험료 최소로 해주시기 바라며 가입자분들은 본인들의 가입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소 금액으로 배설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최대한 꽉꽉 조여서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